우리 바꿔볼게요. 혹시 대박사건 2분 노래 들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. 아마 지금도 기억하실 거예요.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대박 사건 박성배 변호사님, 이거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보셨죠? 저는 제 10대 때 옆에 계신 김영주 평론가님이 최고의 MC로 활약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어허. 그 즈음에 김민우 씨가 최고의 남자 솔로 가수로 활약하던 모습도 기억하고 있습니다. 어허. 입대 전 마지막 방송도 기억하고 어허. 전역 후 첫 방송도 기억합니다. 어허. 그만큼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인데 어, 진짜요? 90년대 최고 인기 가수 김민우 씨가 자신의 노래 제목처럼 다시 사랑일 뿐야를 외칠 것 같습니다. 아하. 오는 26일 서울 모처에서 5살 연하 비연예인 여성과 4년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는데 김민우 씨가 아내와 사별한 지 7년 만에 전해진 소식입니다. 어머나, 아니 왜 갑자기 저 기억 속의 가수 김민우 씨를 김민우 씨 노래를 저희가 다시 들려드리나 했는데 세상에 이런 좋은 소식이 있네. 아니 최장현님, 아니 근데 이런 기쁨도 있었지만 사실 뭔가 사별했다는 것도 모르셨던 분 많으실 것 같아요. 네,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. 2009년도에 결혼 후에 8년 만이죠. 2017년도에 당시 아내를 혈액암으로 먼저 하늘에 떠나보낸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. 세상에. 슬하의 중학생 3학년, 중학교 3학년 딸이 있는데요. 이번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또 다른 이유에는요. 이 철든 딸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해요. 어허. 김민우 씨가 딸이 아픔이 있는데도 정말 착하게 잘 자라줬다. 아내가 될 사람이 딸을 옆에서 정말 잘 챙겨줬고 우리 딸도 이 새엄마를 참 잘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세상에. 너무 아름다운 가족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응원을 하게 됩니다. 어, 딸인가 봐요. 뭐 어느덧 또 훌쩍 커서 중3. 진짜 요즘 중3이면 다 뭐 어른스럽잖아요. 그런데 90년대를 앞서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설명 잘해주셨지만 90년대 특히 남자분들은 저 노래 노래방에서 안 불러본 남자가 진짜 없을 거예요.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하시잖아요.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혼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. 뭐 무조건 해야 된다. 근데 저도 좀 늦게 결혼했는데 뭐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어요. 그 보낼 때 이제 저희 딸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2학년 올라 한창 엄마 초등학교 때 일주일 만에 혈액암으로 이제 저의 또 음악 선배 중에서 김태원 씨라고 네. 부활해. 네. 내가 곡을 하나 써줄 테니까 그 노래를 그냥 불러. 그래서 민정이로 곡을 만들어. 케이크라는 노래인데. 케이크를 자르면 한 조각 한 조각 모든 순간들이 입술에 담는다. 아직도 내가 그래도 노래를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나고 그리고 그 노래가 민정이한테 내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또 하나의 재산 중에 하나구나. 뭐 놀라운 게요. 그 살아온 과정, 스토리 얘기도 놀랍지만 시청자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. 김현주 평론가 지금 노래가 예전 그 미성 그대로예요, 진짜. 아, 지금 앨범 내도 되겠어요. 그렇죠. 뭐 노래 실력이야 어디 가겠습니까? 와우. 근데 이 김민우 씨가 1990년 5월에 데뷔를 했었거든요. 어허. 저도 그 당시를 또렷이 기억을 하는데 정말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별안간의 스타, 벼락 스타가 됐었어요. 어허.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히트곡이 사랑일 뿐야뿐만 아니라 이병열차 안에서 맞아요. 네. 그 연이어 히트가 되면서 유례 없는 성공을 거두면서 신인 딱지가 떼지기도 전에 톱스타가 된 거죠. 아. 그런데 공교로웠던 것이 그 입대 영장을 받게 된 거예요. 갑자기. 어, 그래요? 그러니까 활동 시작한 지 얼마 채 되지도 않아서. 노래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. 자기 노래 주인공이. 그렇죠. 이병열차 안에서 현실화가 된 건가요? 뭐? 7월에 이제 방위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면서 1992년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되는데 네. 당시에 그 1990년대가 우리 그 K-팝의 골든 에이지 아니었습니까? 어허. 엄청난 스타들이 쏟아졌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2년 동안 본인이 자리가 없었던 그리고 되돌아보니까
그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면서 정말 본인이 설 자리가 없어졌던 거예요. 아하. 너무나 갑자기 스타가 됐는데 공백기 이후에 설 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네. 본인은 나름대로 좀 고민이 깊지 않았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설상가상 전 재산에다가 빚까지 내서 스튜디오 녹음실을 만들었던 아하. 거예요. 근데 거기 불이 나고 말았어요. 어머나? 그러니까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면서 가수 활동도 접게 되는 어머나.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던 거죠. 짧은 가수 생활이었는데 한편의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. 세상에 이병열차 안에서를 부르다가 진짜 입대를 해버리게 된 거잖아요. 세상에 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기 싫었어 손은 드는 사람들 속에 그댈 남겨두기 싫어 이러시던 중에 행사가 이제 없는 거죠. 없어지고 경제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면서 신용불량이 된 거예요. 나는 지금 신용불량자고 몇 억의 빚이 있고 나는 가수 김민우인데 지금 만 원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나의 삶인데 여기서 앞으로 지금 내가 서른 이제 서른이 시작됐는데 앞으로 한 40년, 50년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? 세상에 진짜 짧은 가수 생활 하면서 입대를 갑작스럽게 하게 된 게 경제적으로 타격이 컸나 봐요, 하재근 평론가님. 김민우 씨의 인생이 정말 놀라운 인생인데 일단 연예계에서 자리 잡기 전에 군대 가는 바람에 스타성이 거기다 이제 날아가 버렸던 거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전 재산 날리고 빚지고 IMF 사태를 맞은 거거든요. 그래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네. 가수 생활도 하기가 힘들어졌는데 그때 어느 수입차 업체에 가서 업체 사장님한테 나 판매원 시켜달라고 그렇구나.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어허. 수입자 사장님이 안 된다고, 안 시켜준다고. 왜냐하면 판매원은 손님한테 맞춰주는 역할인데 당신은 스타 연예인 출신 아니냐, 아하. 남들이 당신한테 맞춰준 그러네요. 거 아니냐. 어떻게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김민우 씨가 무릎을 꿇으면서 나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세상에. 그렇게 애원을 해서 진짜 그다음부터 사람이 100% 달라지면서 네. 판매원으로 2005년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. 어허. 근데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수입차를 940대 고급차거든요. 어머나? 940대를 팔았다고 합니다. 네. 요즘은 그 업계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김민우 씨가 가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판매원으로만 알고 계약하시는 분이 80% 이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완전히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바로 그 두 번째 인생 26일 오는 26일 날 정말 사랑하는 분과 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. 정말 앞으로의 일도 앞으로 인생도 꽃길만 계속되길 또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